안녕하세요. 11월 20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자주 들었던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여인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사역 안에서 뭔가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고요. 또한 가지는 귀신 들린 여인들이었는데 회복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의 아내거든요. 뭔가 좀 권력도 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의 무리에게, 그 예수님의 일행에게 후원하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주지 않으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유를 잘 말아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의 요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에 좀 진정성 있게 좀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어제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본주의 논리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자본이 자본을 부르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늘 약자 편에 있고,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건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진 것이란 것은 무엇일까? 또는 그 뒤에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볼때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그 말씀에 깊이의 깊이를 더해서 더 많은 지혜와 은혜들을 얻을 테지만 후에 나오는 갖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데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애쓰는 예를 들면 재물과 쾌락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대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과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여인들을 거론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말씀을 더해서 더 말씀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재산마저도 그냥 꺼내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재물로서 뭔가 물질로서 후원한다는 것을 떠나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 재능이랄지 또는 재산이랄지 이 모든 것들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또 한 가지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진 말씀이 어느 밭에 가 있습니까? 앞에 거론했던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땅은 많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상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류의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번 더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한 번 더 힘껏 발을 내딛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또 고달프고 힘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